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신 분임을 생각하였습니다. 열방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이 말,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다가 이제 오늘 50장에 오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50장 23절에 보면 온 세계의 망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악한 여러 나라를 내려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심판받을 차례입니다. 그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한없이 타락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억압했던 바벨론의 심판과 몰락의 소식은 바벨론에게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몰락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그리운 고국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사가 다 장악하는 거죠. 바사는 일반 역사에서 페르시아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유다의 진노를 받는 날, 하나님의 형벌의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벌받을 기간이 끝났고 이제 그들은 구원받을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허락했고 또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말씀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건 겉으로 보이는 변화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그런데 죄가 용서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건 무의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모습으로 드러났고 속으로는 그들의 죄가 용서돼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거,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 이게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7절 이하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먹었고, 여러분,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를 점령한 걸 말하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앗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제 포로에서 다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오늘 본문이 그 죄의 용서를 언급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게 그게 본질입니다. 이런 본질의 회복이 없이 그저 겉으로 포로된 자가 돌아오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가지고는 참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영혼 깊은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면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징책하시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저희들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모든 허물이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매순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